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조영규 대사건에 대해서 좀 답을 기다리시라고 했는데요. 저는 신년 기자회견 제가 어제 정계 지켜보면서 뭐 기대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이 정도의 지금까지의 자세를 보면 고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기본 기조를 고치지 않음으로써 뭐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하는 것으로 정권이 병들는 것은 괜찮은데 이 국가 경제가 병들고 결국은 국가가 병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어제의 통계 지표, 고용 최악의 지표를 보면서 이 신년 기자회견, 뭐 분명히 또 고용 지표 탄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그동안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보면 결국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백원우 비서관이 이 야당 정치인을 뒷조사한 것을 경찰이 이첩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야당 단합이고 야당 정치인 사찰입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백원우 비서관이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경찰에 이첩했는지 이 해당 우리 야당 정치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정권이 자신들의 정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짓은 골고루 다 했다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찰 정권,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선을 넘어서 이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속들이 더 많은 이런 의혹과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의 다른 야당과의 공조 발의는 물론 이러한 특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사실을 밝혀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잘못된 만남에 대한 해명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맨날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처음 나온 해명과 지금 육군참모총장 측의 해명이 지금 정반대입니다. 누가 불렀느냐에 대해서 다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명이 가짜뉴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첫 번째 이 만남 자체의 잘못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인사자료의 유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조사 금지령까지 냈습니다. 자, 이 조사 금지령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이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통의 국기문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축에서는 행정관이 마음대로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나고 한 축에서는 기밀이 마구 유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청와대는 조사 금지를 시키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청와대에 묻습니다. 그 인사자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실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관과 공유했는지 다시 한번 청와대에 묻습니다. 또 한 축으로 이것은 정말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일입니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안보 해체 과정에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결국 육군 참모총장을 행정관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군의 명예를 짓밟고 60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마 이 정부의 의도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선관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아무리 캠프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간다고 해도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원 인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선관위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님.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지한다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